우리 지우 오늘 잘 들으라고 우리가 선생님이 아주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녹화를 해놓을 겁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라고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항상 내가 이거를 문법을 가르칠 때 이것부터 물어봅니다.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자, 뭐 여러 가지 뭐 밑에 대충 쑥 훑어보면 나와 있어요. 마치 우리 보통 자기들이 뭐 알고 있었다는 듯이 밑에 거딱 읽으면 선생님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생님 항상 두 문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입니다. 연결하는 역할이라면 선생님 접속사의 역할입니까? 아,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곤란한 게 관계대명사를 접속사와 똑같이 취급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선생님 설명해주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일단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 하는 역할이고, 자, 중요한 거는, 자, 이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때 반드시 필요한, 1순위로 필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뭐라 부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앞에 쓰이는 명사, 다른 말로 앞선자를 써서 선행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대명사 이두 가지 걸꼭 알고 계세요. 관계대명사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원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이런 거 있죠. 어릴 때, 뭐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 보면은, 너 어저께 뭐 했니? 그러면, 어제는 뭐 가게에 갔었어요. 그리고 그 가게에는 뭐뭐 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은 그냥 반문장을 계속해서 그리고 뭐 어쩌고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해서 문장을 만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떤 어휘를 쓰기 위해서 그 한국말 쓰기 위해서 저는 뭐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시는 아니 뭐 아버지 친구분이 뭐그 주인으로 있는 어떤 뭐 식당에를 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멋지게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계대명사를 기본적으로 할때 필요한 선행사에 대해 잠깐 설명해 보면, 선행사란, 자, 여기 책에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수식하는 문장 앞에서 수식을 받는 대상을 뜻한다. 그렇게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말을 여기 있는 그 문장으로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두 문장 있습니다. 여기 위에 거 먼저 보세요. 두 문장.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동시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과, 이걸 1번이라고 그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과 이두 문장에 겹치는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그게 1번으로 해야 될 미션입니다. 바로, a girl과 두 번째 문장에 she가 겹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이걸 왜 한다? 이두 문장을 한 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방금, 자, 겹치는 단어를 찾습니다. 자, 겹치는 단어 중에 앞쪽에 쓰인 걸 뭐라 그런다? 바로 선행사라고 우리가 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두 문장 중에 앞에 문장에 겹치는 단어를, 자, 그리고 이제 선행사라고 쓰이는 단어가 쓰이고, 그것과 겹치는 두 번째 단어, 바로 여기 she라는 문장에서 두 번째 she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생략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이렇게 없애야겠죠. 그죠? 하는 방법입니다. 적는 건 나중에 하세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에서 앞에 있는 선행사라고 불렀던 이것과 겹치는 단어를 방금 생략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생략할 때 그냥 생략하는 게 아니고 이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단어의 위치가 어딘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위치가. 지금 이 문장에서 이 위치는, 자, 첫 번째, 주어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어라는 그 역할이 위치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소유격이라고, 소유격. 소유격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 위치에 있습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문장에서는 맨 앞에 she가 있었죠? 이건 문장이 자연스럽게 뭐였습니까? 주어. 주어였겠죠? 그럼 우리는 주어였던 아이를 생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됐죠? 두 번째는요. 자, 이 선행사라고 우리가 이제 쓰는 이 단어 바로 뒤에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이제? 자, 이 선행사라고 쓰는 단어 바로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일단 여기 책에는 후가 나와 있는데 얘가 지금 이제 일종의 그 빠지고 두 문장 사이에서 집어넣는 관계사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뭘 집어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그 생략되는 문장의 단어 있었죠? 생략되는 거. 얘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어요? 주어 자리였죠? 자, 주어 자리가 생략되면 관계대명사는 무슨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느냐?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는 걸. 왜? 겹치는 단어 중에 생략된 부분이 보다시피 주어 자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행사라고 불렀던 이 어걸 뒤에, 바로 뒤에 관계 대명사를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 쓰는 그 관계 대명사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문장에 생략된 단어가 주어 자리에서 빠졌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뭔줄 아는지 뭐겠어요? 바로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선생님, 그런데 저는 아직 관계대명사가 좀 서투릅니다라는 사람들은 이 아랫부분을 잠깐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종류가 되게 많아요. 자, 일단 내 눈에 보이는 게 주격이 뭐죠? 목적격이 뭐죠? 소유격이 뭐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소유격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뭐? 자, 바로 생략되는 단어의 자, 위치라고 나는 쓸게요. 그 단어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신성아, 그러면 주어에서 생략됐으면 무슨 격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을 하는 건 어떤 경우에 목적을 하래요, 우리가? 동사 뒤에 쓰이는 명사. 또는 전치사라고 쓰는다는 거예요. in, on, at와 같은 이런 단어들 뒤에 쓰이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목적어 자리를 생략을 하게 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자, 소유격도 그런 유형인데 그건 내가 일단 문제 설명해주면서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옆에 보면 선행사라는 게요. 첫 번째 사람인 경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방금 했던 문장 위로 잠깐 갈게요. 자, 여기에 이 선행사라고 불렀던 단어의 정체가 바로 얘는 뭡니까? 사람이죠. 사람이고, 아까 생략됐던 부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가 생략됐겠네.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뭘 쓰면 될까요? 아래 봐보세요. 바로, who를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선행사가 앞에 들어있는 이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만약에 사물이라면 사물이거나 또는 동물이라면 뭘 이용해야 될까요? 자, 이표 보시면 알겠죠? 동물인 경우는 만약에 생략되는 부분이 주어 자리면 뭐? which. 그리고 목적어인 경우도 똑같네. which. 소유격일 때는 자,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of which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후스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잠깐 보면 이그 사람을 나타내는 목적격에 후가 있고 훔이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자, 원래는 훔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걸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양은 뭐가 똑같아? 후가 똑같죠. 그럼 절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분간 이거를 공부할 때 훔이라고 그대로 씁니다. 후라고 고쳐 쓰지 않고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자, 이해되신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이것저것 뭘 쓰든 상관없어요. 약간의 만능,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선행사가 이때는 우리가 쓰는 대시 있습니다. 대수는요, 후 대신에 대수를 써도 되고 위치 대신 대수를 써도 돼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대시라고 우리가 만능으로 알고 있는 대시란 건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슨격, 무슨격.
주격, 목적격. 그리고 그렇습니다. 목적격. 그럼 소유격은 어떻게 해야 돼? 없는데. 이 자리 뭘 쓰란 얘기야? Whose를 써야 돼요, 이 자리는. 요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 두십시다. 자. 자, 요거 좀 잠깐 정리 좀 해 주세요. 자, 이 뒤에 이어서 그러면 해 보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관계 대명사에 그럼 이제 주격이 뭐냐? 목적격이 뭐냐, 소유격이 뭐냐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볼 텐데, 자, 여기는 지금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그 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했던 관계되면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14번에 두 문장이 겹치는 단어를 찾아야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 look at the building. 자, 그 빌딩을 봐라. 두 번째는 its wall is covered in 뭐 ivy. 그것의 벽은 덮여 있다. 덩굴로 ivy가 이렇게 그 담쟁이 덩굴이에요. 자, 이 두 문장이 겹치는 단어가 뭘까요? The building이죠. 두 번째 문장에 겹치는 단어는 자, its wall은 틀립니다. its wall은 틀립니다. 왜? 빌딩과 그러면 그것의 벽이 같나요? 아니죠. 아니죠. 자, 이때는 겹치는 단어는 자, 잘 보세요. 바로 it만 겹쳐요. 대기. 대기. it만 겹쳐요. 왜? 이게 바로 그 빌딩을 가리키는 거야. 앞에 문장에는 1번 문장에는 그것의 건물을 보아라. 두 번째 문장은 그 건물의 벽이 ivy로 덮여 있다. 이 문장이기 때문에 겹치는 단어는 its wall이 아닙니다. 이 중에 it만 겹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게 뭡니까? 겹치는 단어를 빼줘야겠죠. 자, 이 겹치는 단어를 빼야 되는데 이 겹치는 단어가 주어 자리에 있습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 주어는 아니에요. 왜? 이 뒤에 주어 어디까지 주어야? its wall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럼 its를 뺀다고 해서 주어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는 주어는 아니고 주어의 부분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해석해보면 그것의라고 해석이 되는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소유격이면 소유격 대명사. 자, 그러면 얘를 뺍니다. 이 it만 뺍니다. it만. 자, 그리고 밑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look at the building이라고 쓰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the building이 뭐가 된다? 선행사. 그렇지. 선행사라고 부르는 단어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할 때 이 선행사 바로 뒤에 요 자리에 이 자리에 뭘 씁니까? 관계대명사를 써야 됩니다. 자, 일단 앞에 쓰이는 이 지금 선행사라고 부르는 얘가 사람인가요? 사물이죠. 사물. 건물이니까. 사물인데 주어 자리에서 빠졌으면 which. 목적어 자리에서 빠졌어도 which. 근데 아쉽게도 여기는 주어도 목적어도 아닌 소유격이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관계대명사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whose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거 뭡니까? 바로 it만 뺐으니까 wall is covered 나머지를 쓰시면 답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이 선행사라고 부르는 단어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라고 쓰는 후수부터 나머지 부분 이렇게 가로를 칠게요. 다른 색깔로. 색깔이 안 이쁘네. 이렇게.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문장이 이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준 역할을 합니다.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봐라. 뭘 봐라? 아니죠. 벽이 덩굴로 덮여 있는 빌딩을 봐라야. 방금 어떻게 했어요? 이 빌딩이라는 단어를 세 번째. 첫 번째는 앞에 있는 문장, 그리고 이게 2번, 그리고 3번으로 해석됩니다. 자, 나처럼 하나 해서 해석을 딱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거. 17번 볼게요. 17번. 겹치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Fish. 자, this is the fish.
이게 바로 그 뭡니까? 생선이 아니고 선에서. 저기 뭐지? 그 고기입니다. 두 번째 겹치는 단어, 나는 그것을 어제 잡았습니다. 이 it가 겹치는 단어죠. 자, 그러면 앞에 겹치는 얘를 뭐라 부른다 우리가? 그렇죠, 선행사라 부르죠. 자, 뒤에 겹치는 단어는 it인데 얘가 있는 자리, 얘를 빼야 되는데 얘가 있던 자리가 지금 어디 자리입니까? 그렇죠, 주어, 동사 뒤에 쓰이는 바로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당연히 뭐 뒤에, 앞에 그냥 쓸게요. This is the fish. 자, 이 부분을 선행사라고 우리가 딱 잡고 그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를 쓸 겁니다. 물론 나머지 뭐 I caught. 제발 it 빼라. it가 없어야 돼요. Yesterday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들어갈 관계대명사는 뭐가 될까요? 위치. 일단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기 때문에 뭐 사람 아니면 다 나머지 사물이나 동물 취급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치를 쓸 수 있습니다. 무슨 격? 목적격. 그렇죠. 뒤에 빠진 부분이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 위치를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뭘로 쓸 수 있을까? 위치 말고. 그렇습니다. 뎁도 쓸 수 있겠죠. 자, 목적격 대시입니다. 아니, 선생님 모양이 똑같은데 굳이 구별해야 됩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왜? 주격과 목적은 어마어마하게 기능에서 차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구별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문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여기가 간략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가 왜 주격, 목적격을 반드시 구별을 하라 그랬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입니다. 물론 나랑 이전에 관계대명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다른 용법이 있지만 그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단일하게 관계대명사만 생략할 수 있는 건 목적격 하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했었던 문장 어떤 거? 17번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를 어떻게? 대시나 위치를 이렇게 생략도 가능하다. 방금 했던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면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 목적격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뭔 얘기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주격과 목적격 구분을 꼭 하자. 사람인 경우 who를 쓰는 자리냐 whom을 쓰는 자리냐를 구분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목적격은 whom이라고 쓰세요. who라고 쓰지 말고. 네. 네? 왜냐면 생략할 수 있고 그걸 구별을 해야 되니까.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뒤에 관계되면서 that과 what에 대해서 설명까지는 오늘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들어와 좀 피곤하겠지만, 자, 방금 앞에서 관계되면서 that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태순모 조금 전에 거의 만능?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유일하게 대신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는 무슨 격? 소유격. 이것을 대체할 수는 없죠. 소유격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경우 대수 쓰면 무조건 틀리고, 그러면 뭘 써야 됩니까? 이거는 후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아래 보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쓸게요. 자,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쓰임인데, 자,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어떤 경우든지 모두 쓸 수가 있다. 되게 좋다. 자, 그런데 후와 위치의 주격 목적격을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소유격은 안 됩니다 라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이죠. 소유격은 후수를 쓰셔야지 대수를 쓰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내용. 자, 요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방금 설명했던 관계대명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자, 선행사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자, that을 주로 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책이 이전에 다른 책들과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전에는 이 아래에 요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that을 쓰는 경우, 오직
that만 쓰는 경우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몇 가지 것들이 현재 영어에서는 굳이 that을 안 쓰고 다른 관계되면 써도 크게 무방하다라는 것들이 몇 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자 다음 문장 봐보세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나 whom을 쓸 수 있죠. 그런데 선행사가 한 명이 아니 하나가 아니야.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쓰여 있어 버려. 그럼 뭘 써야 돼? 만약에 주격이라면 who를 써야 돼? 아니면 위치를 써야 돼? 애매하죠. 쓸 수가 없죠. 이러한 경우는 뭘 쓰겠어요? 바로 that을 쓰겠죠. 요 부분이죠. The girl과 그녀의 강아지라는 사람과 동물이 다 같이 쓰여버렸어요. 그럼 이 절에는 that을 안 쓰고 만약에 who를 쓴다던가 위치를 쓴다던가 이건 둘 다 틀리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that만 써야 되는 경우에 포함이 되겠죠? 중요하죠. 두 번째. 자, 다음 보세요. 뭐 사람과 사물이 쓰이는 경우도 같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 요거 맨 앞에 서수가 쓰이는 거. 서수란 건 뭐야? 순서를 나타내는 거. 순서를 나타내는 거 뭐? first나 second나 이런 단어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선행사 앞에 붙었을 때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거 못 쓰고 that만 써야 됩니다. 또 최상급, 여러분 잘 알죠? 최상급, the best, 뭐 the most popular 이런 식으로 최상급. 자, 그 다음에 the only는 뜻이 뭡니까? the only 유일한이란 뜻이죠.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던가 the very는 매우? 아니에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the very는 the same은요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어디에 얘네들 뒤에 뭐가 들어갔을 때 바로 선행사가 쓰여 있을 때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that만 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자, 여기 지금 문장 보시면 He was the first man 이란 문장. 그러면 the first man이 선행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얘가 came이라는 뭐가 왔어요? 동사로 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 주어가 없죠,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그럼 이 자리에 사람인 who를 쓰면 안 되나요? 아, 이때는 쓰면 틀립니다. 왜 틀린다? 바로 이 선행사라고 쓰이는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갔어요? The first라는 서수가 포함이 되어버렸죠? 서수가 포함이 되어버린 순간 그 선행사가 이제 쓰이면 그 뒤에는 무조건 that을 씁니다. 이해된가요? 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something, anything은 어떤 것이라는 사물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때는 that을 쓰는데 이 자리에는 위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something, anything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that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위치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잘못됐다고 볼 수. 그래서 아마 요 부분 때문에 이 책에서는 주로 that을 쓴다 라고 쓴 것 같아요. 주로 that을 쓴다. 그 다음에 역시 보세요. 여기에 이 문장 하나 봐볼까요? This is all. 여기에 그게 전부다. All이 전부다. I can do for him. 내가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이때에 can do 다음에 뭘 할 수 있는지 바로 여기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쓰이는 that은 무슨 격 관계대명사일까요? 뒤에 부분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그게 모두라는 게 여기서는 선행사가 되죠. 물어볼게요. 모든 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알 수 있나요? 우리? 알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선행사가 원래 all은 뭐야? all 모든이라는 형용사야.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all이 혼자 쓰일 때는 대명사로 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라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자, 그건 이러한 식으로 관계대명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거나 all이나 많은 것들, 적은 것, no와 같은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이 되면 역시 뒤에는 예를 들면 뭐 위치를 쓴다던가 이런 게 불가합니다. 대신에 뭘 쓴다? that을 씁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부분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응?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 나와 있는 것까지 할게요. 뭐냐면, 관계되면서 대시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방금 것은 대시를 쓸수 있는 경우였는데, 얘는 쓸 수가 없는 경우래요.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없느냐. 다음 문장 한번 봐볼게요. 하나 만들어 드릴게. 자, this is the man. 그 다음에, 뭐, she falls in love with him. 우리가 fall in love with 누구누구 하면 사랑에 빠지는 뜻이에요. 자, 이 사람은 바로 그 남자입니다. 어떤 남자? 그녀가 사랑에 빠진. 자, 그럼 겹치는 단어가 뭘까요? the man과 뒤에 him이 겹치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the man은 당연히 뭐가 되고 있고? 선행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 the man 뒤에다가 우리는 뭘 쓰겠습니까?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어때요? 그러죠? 자, 그런데 뒤에 문장에 우리가 겹치는 단어 아직 생략을 안 했어요. 어떤 건데? 힘이 겹치죠.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됩니다. 자, 진성아. 얘 무슨 격이라 해야 되나? 목적격. 왜 목적격일까? 이 with라는 전치사 있죠. 전치사 뒤에 쓰이는 얘를 뭐라 부르냐, 우리가. 자, 따라합니다. 전치사의 목적어. 뭐란다고? 전치사의 목적어. 어쨌든 얘도 목적어예요. 그럼 목적격이죠? 얘가 빠지면. 자, 그럼 얘 빼버릴게요. 요렇게. 자, 이 자리에 있던 힘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에 뭐가 들어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들어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가 들어갈까? 위치. 이놈아, 사람인데 미치냐? 아, 훔. 훔이 되겠죠. 자, 후도 되지 않나요? 뭐, 일단, 우리 훔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 뒤에 남아있는 with. 뭔가 찝찝하죠? 문장이 뭔가 개운하지 않아요. 내가 좀 더러운 얘기지만 마치 응가 웃고 똥안 닦은 느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 뭔가 뒤에 전치사만 남아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더럽죠? 안 더러워요? 그럼 변태예요. 자, 아무튼, 이런 경우는 이 전치사를 우리가 앞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이 with라는 전치사 뒤에 방금 말했던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 빼버리고.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훔 하라 그러냐? 이거는 맞는데 with 우리가 아까 훔 대신에 who를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틀립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목적격은 제대로 훔으로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럼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었어? 목적격 관계되면서 무엇과 함께 with 뒤에 오늘 우리의 주제인 바로 that을 쓰는 건 어떨까요? 미안하지만 이 that이라는 우리가 만능으로 썼던 이 that은 그 앞에 전치사랑 절대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문장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는 쓸수 있는 건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whom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치사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whom만 앞에 쓰면 이 자리에는 that으로 쓸수 있겠죠. 뭐가 앞으로 안 갔기 때문에. 전치사 앞으로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전치사 이렇게 앞으로 와버리는 경우, 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훔과 같은 걸로 공부했던 훔도 쓸수 없다. 오직 훔만 가능하다.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장일치로, 우리 지윤은 잘 들었을 겁니다. 만장일치로, 숙제는 일단 여기 부분, 남은 거 전체랑, 그 다음에 뒷부분 어디까지만 하냐면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죠? 몇개 정말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이것과 함께 뭐? 방송 한번 꼭 다시 들어주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